당신들이 버티면 예찬이 죽습니다. 김성한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손혜원 의혹 관련해서 다른 의혹들도 오늘 기자회견 내용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 언론과 싸우지 않고 본인이 직접 브리핑하겠다. 뭐 여전히 전공법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전공법이긴 한데요.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논란이 너무 뜨거워졌지 않습니까? 그걸 좀 식혀 나가겠다고 하는 의도를 좀 보여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언론에 대해서도 뭐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계속 소송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뭐 왜곡되거나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그렇게 한 것이다. 나중에 가서는 끝까지 뭐 그걸 갈 생각이 있다고 밝히진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그 나선칠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는 예정 부지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자회견한 것도 네. 또 그리고 본인이 관련돼 있는 뭐 나련칠기 유물이나 이런 것들도 다 기증하겠다고 한 것도 이제는 네. 너무 확전으로 가기보다는 좀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도를 보여준 기자회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나온 이야기들 중에 일부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저 박물관 지으려고 사들이 남편의 문화재단에서 사들인 땅입니다. 이 장소가 네. 제가 재단에서 박물관을 하겠다고 생각한 자리거든요. 그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작품들을 소장하고 사람들을 보게 하고 그리고 여기는 기획전 씨 같은 거 하고 동네 분들하고 같이 여기서 축제도 하고 그리고 뭐 강의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하는 자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때문에 제가 박물관을 생각했고 재단에 돈을 넣고 그리고는 그 여기 오겠다라고. 또 그 아파트 들어선다는 여기서 좀 떨어진 조선내화 공장이 문화재로 지정될 것과 관련해서 영향력 행사했냐는 질문에 다음 뭐 총선 출마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안 합니다. 저는 정치인은 제가 대통령 밖으로 들어왔고요. 총선 대선 거치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국회의원이 되었지만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지 않으면은 대선에서 제대로 홍보 전략을 펼치고 할 때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김종인 전 대표께서 저를 이제 공천을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또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해충돌, 논란이 되고 있는 이해충돌에 대해서는요? 이단길에서 가게를 하다가 그 월세 때문에 정말 잠을 못 자는 그런 친구들이 여기로 와서 너무 행복하게 돈도 좀 덜 쓰고 돈도 많이 안 들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목포 주민이 돼서.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떤 이해상충을 했습니까? 제가 걔네들한테 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자리에 들어와서 자리를 뺏었습니까? 논란이 된 부분인데 저 질문을 제가 직접 받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회에서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또는 뭐 공모를 받아라 이렇게 제안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이야기했지만 뒷부분에 가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해충돌이 있는 부분 법적으로는 안 걸려도 사과하겠다 네. 이렇게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네. 앞에 초두에 시작할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뉴스가 많이 되고 분쟁거리가 돼서 소모전을 네. 일으키는 바람에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했고 이어서는 저 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본인도 그런 것들을 앞뒤를 재질 않았던 것으로 보이죠. 이게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다 그렇게 추진만 해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에 뭐 기자들까지 이렇게 왔던 부분들도 있었고 또 본인의 조카들까지 의심을 받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라고 명백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네. 어제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러 의원들과 함께 목포를 찾았는데 영상 보겠습니다. 한국당 지도부가 목포 근대문화 역사거리를 직접 찾았습니다. 목포시 관계자에게 직접 설명도 듣고요. 한국당의 올 첫 목포 방문입니다. 취재진도 많이 모였고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야나무 밑에서 정말 우야나무를 다 가져가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거리 분위기는요. 투자해 준 사람의 네. 아무래도 이제 지역은 손혜원 의원으로 인해서 이게 문화 거리가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네. 손 의원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더 있나요? 네. 주민들의 생각 들어볼까요? 6시만 되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 동네에. 손 의원이 오셔가지고 이걸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커피숍, 카페 이런 게 이제 한 내가 이거 한 10군데가 생겼어요. 이걸 살려주는데 누가 싫다고 합니까? 그분이 투기를 할 목적이었다면 건물을 사지 왜 다 쓰러져 가는 적상가구를 사냐 이거예요. 네, 저 이제 저건 아마 손혜원 의원과 똑같습니다 주장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저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데 네. 주민들은 역시 여기 내려와서 아까 표 의원님도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네. 한번 내려가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뭐 변호사님도 다 시골 출신이잖아요. 저도 그렇죠. 그렇고. 저 네. 거기가 처음 논란이 됐을 때부터 저는 딱 이제 제 고향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저렇게 이제 구도심이라고 하죠. 바깥으로 막 아파트도 지어도 도로 새로 뜯기면서 상가도 주택도 다 빠져나가고 남은 것들이 정말 버려지다시피 하는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곳에 사는 분들은 저 주민들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기억이 남는 게 30년 전에 1,000만 원 하던 땅값이 지금 300만 원이 돼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 현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누군가 내려와서 거리를 다시 살려준다는 게 네. 정말 고맙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논란이 되는 바람에 그게 딱 도시 재생 사업이 시작할 수도 있는 기회인데 혹시라도 이게 또 없어질까 하는 걱정도 또 그런 것도 있죠. 들을 거 네. 있겠죠. 네. 자, 정확히 몇 채인지도 또는 손 의원이 몇 채라고 밝혔는지도 손 의원 측은 아무래도 면적으로 하려고 하죠. 그죠? 네. 지금 이게 네. 굉장히 애매합니다. 지금 구도심 말씀도 하셨고 적상가옥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시장 통해 건물이 하나로 쭉 이어져 있는데 그게 한 10채, 20채씩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네. 한 채가 뭐 작게는 한 5평, 많게는 넓게는 한 10평 남짓한 그런 이제 공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얘기는 낮은 7기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는 한 500평 가까이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건물 채수로 표현하기보다는 건물 그러니까 땅 면적으로 얘기하면 한 260평 정도 샀다. 그런데 네. 앞으로 한 500평까지 사야 되기 때문에 한 200평 이상을 더 사야 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아까 뭐 기자회견을 한 박물관 자체가 그런 건물인데 지방방송국에서 그 내부를 이렇게 돌아보는 장면이 공개가 됐어요. 목포 MBC에서. 네. 네. 몇 채라고 표현하기가 모호한 게 이게 등기부상으로는 몇 채인데 안에 필지가 되겠죠. 6필지가 있는데 네, 그냥 네. 한 번 문으로 들어갔다 빙 둘러서 나오면 토지 등기부상으로는 6필지인데 경계도 모호하고 저 집들도 서류상으로는 몇 채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이게 나눠져 있는 집들이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저만큼 260평 정도 사 모았고 아마 소녀는 조금 더 살 생각이다 이런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식이나 요즘 식으로 말하면 한 2필지 정도밖에 안 되는 면적인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일제 건물들이 다 그렇게 다닥다닥 네.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필지를 굉장히 조그만하게 다 쪼가리처럼 내놨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요즘 개념하고 좀 달리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논란에 이른바 이제 왜 상임위의 여당 간사로 있으면서 그런 걸 요구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하느냐 이 부분은 이제 또 손 의원이 이제 도덕적으로는 사과한다고 했으니까 네. 이제 법적인 검찰 조사를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논란되고 있는 건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손 의원이 낮은 칠기 전문가고 또 아주 비싼 손 의원이 재력가 아닙니까? 비싼 낮은 칠기를 몇 개 소유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낮은 칠기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걸 또 이제 목포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이걸 이 중에 몇 개를 사려고 문화재청 이런 데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인데 먼저 들어보시죠. 네. 최근에요. 오왕택이라고 우리나라 나전에서 이 사람은 무형문화재도 아니고 지방문화재도 아닌 이 사람의 이 작품을요. 빅토리안 알버트 뮤지엄에 샀어요. 그런데 국박이나 우리나라의 국립박물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이러니 지금 작가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20세기, 21세기에 우리의 지금 살아있는 작가들 또 방금 돌아가신 작고하신 작가들의 작품들을 더 늦기 전에 지금 구입을 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박물관의 책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부분들 네. 꼭 좀 챙겨주시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미래 국립박물관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현대 거를 이제 수집하고 미래 그 유산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이제 수집한다는 그런 차원을 지금 세우고 금년부터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도 저게 제안인지
국립중앙박물관 입장에서는 압력으로 받아들여질지도 궁금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샀는지도 궁금하고요. 산 게 손 의원 건지 손 의원 지인 건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게 참 경계가 애매한데요. 네. 사실 지금 이제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은 압력으로 받아들여서 대답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국립박물관장이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들은 하고 있었던 듯 싶고, 그런 이제 손혜원 의원이 나전 칠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럼 현대 것도 어차피,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국립박물관 정도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조선시대 이전 시대 것이어야 그렇죠.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 생각하면 100년 뒤 생각을 하면은 지금 또 사서 갖고 있어야 나중에 또 유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개념을 바꿔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부 작품을 실제로 사긴 샀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대 작품인데 근현대 작품인데 샀다고 해서 그게 이제 압력으로 억지로 샀다 이렇게 네.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네 점을 샀고 이게 손혜원 의원 소유는 아니죠. 이게 예, 소유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손혜원 의원은 나전칠기 쪽에 좀 특허가 돼 있는 분이고 네. 예, 검토를 한 것은 손혜원 의원이 얘기한 나전칠기도 검토를 했지만 결국 산 것은 그 금속공예 품이들이고 다만 네. 그 금속공예가 과거와 현대를 네 좀 예, 이어져 있는 네. 부분들을 샀다는 것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손 의원의 지인이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것도 참. 이걸 또 지인 거를 또 사줬다라고 또 의혹을 제기하실 분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검증은 해봐야 될 네. 필요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손혜원이 워낙 저 문화예술계 쪽에 네. 또 워낙 관심 있고 전문가다 보니까 그 안에 아닌 사람이 또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또 네. 반대석도 아, 가능한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다 지어서 국가에 다 또는 자치단체에 다 줄게요. 이렇게 손혜원 의원이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계속했던 얘기가 뭐죠? 이거를 제가 사서 수리를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수십억 제가 컬렉션한 나전칠기 박물관 17세기부터 21세기 것까지를 만들어 놓은 그 유물들을 여기다 다 넣은 채로 시나 전남도 다 드리려고요. 제가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다 합하면 거의 한 100억도 넘을 텐데 다 드리겠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20세기, 21세기 거를 박물관이 필요로 하면 그때 기증을 한다. 그러려고 모았다가 제 컬렉션의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저는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주려고 한 겁니다. 야당에서는 뭐 그러려면 국가에 환원해라. 이 10년도 전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국가에 드리겠다고. 이걸로 해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좋은 학예사가 있는데 지금 민속박물관에 가 있다라면서 지속적으로 이 사람을 다시 데려와라 이렇게 압력을 넣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인사 개입이죠.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박물관에서 이렇게 수리하다가 쫓겨난 사람이 지금 민속박물관 가 있습니다. 도쿄 예대에서 박사 받고요. 이걸 이렇게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완전히 그 꿰뚫고 있는 그런 전문가가 이렇게 고쳤다가 얘가 수리를 못한다 해갖고 인격적인 수모를 당하고 민속박물관에서 행정업무하고 있습니다. 유물 수리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선 최고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재인데요. 자, 이것도 정말 거기에 맞는 사람이라면 좋은 지적이고 예. 거기에 안 맞는 사람이라면 인사 개입, 뭐 압력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네. 앞으로의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손 의원이 추천한다고 하는 분이 현재 우리 국립박물관에 이런 곳에서 복원하고 있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좀 고집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했듯이 다른 곳으로 보는 게 맞는 거고 손혜원 의원은 저 사람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박물관 복원 방식이라는 정책 자체를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전문가로 저 사람을 얘기한 거거든요. 네. 물론 손혜원 의원이 100% 맞으리란 보장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 학예사는 결국 돌아오진 못했죠. 돌아오진 못했고 네. 행정 업무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저걸 또 인사 개입이라고 봐야 되냐 역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으로 보이네요. 참 손 의원도 네. 근데 또 이 분야에 또 뭐 홍대 미대 나와서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걸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학예사거든요. 그 학예사가 도쿄 예대를 나왔어요. 거기 도쿄 예대는 아시다시피 나전칠기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네. 거기서 박사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전문성과 자격은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3년에 유물을 복원하면서 최대한 과거 것에 가깝게 유물을 복원했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니 나전칠기를 이걸 새 것처럼 만들어야 되거나 유물 방식이 이렇게 옛날처럼 복원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을 네. 했다는 겁니다. 그게 부당하다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인데 문제는 이
그 이해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네. 한 사람을 너무 이 사람이 능력 있다고 해서 자꾸 선거하듯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립박물관 입장에서는 이거 압력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소지가 있다.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당 간사였으니까요. 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양지열 변호사 김성한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